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9일 북한은 갑자기 심야 군사 열병식을 열었다. 이날 김정은의 모습이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크림색 정장이 반짝이는 흰색 넥타이를 맨 김정은은 예전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다. CBS 뉴스에 따르면 2018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조금만 걸어도 숨차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미국의 뉴스 방송에서 독재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모습이 좋게 보일 리 없었다. 방송 게스트로 나온 코미디언 지미 페일라가 캠포스 더피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방송 이후 캠포스 더피는 소셜미디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았다. 아래 캠포스 더피가 조 바이든보다 김정은 몸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한 장면을 확인해보자. 이후 캠포스 더피는 생방송에서 조 바이든을 향해 그는 권위적인 독재자라고 불렀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의 독재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김정은은 독재자로 여러 인권 관련 중대죄를 저지른 인물이다. 트위터 유저들은 즉시 김정은을 칭찬한 캠포스 더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직까지 이 사안에 폭스뉴스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허프포스트 미국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